후쿠오카에 갑니다. 친구랑 같이 가는데 밖에서 찍는 거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까먹었어요. 몰래 바꿔보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에 와가지고 그 짐 맡기는 거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오, 여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샐러드 맛있겠다. 시저 샐러드. 음식은 대충 요렇고롱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인상 자체는 마티나보다 사람이 적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술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커피 있고 끝. 친구가 제가 맛있어. 아니 크로와상 너무 탄 거 아니야? 아니 약간 그 기숙하게 넣었어야 됐는데 너무 초코 크로와상 같아. 11시 버스 타고 내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거 타고서 후쿠오카 오면 1시 반이야. 그거 바로 그거 햄버거 먹고 내가 우리 숙소 근처에 맛집이 집 두 개 찾아왔어. 여기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어. 오 맛있겠네. 나 좋아. 여기도 괜찮다. 좋아 좋아. 그냥 거기 괜찮지? 오 맛있어 보이는데? 좋은데? 좋아 좋아. 하나 가고 먹으면 괜찮다고. 세 번째 날에 좋아. 오 괜찮지? 나 이런 데 좋아. 완전 좋아.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 타고 갑니다. 나 면세에서 산 거 보여줄까? 요거 두 달 선크림. 이거 맨날 쓰는 건데 이번에 떨어졌길래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그냥 이번에 면세에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 면세점 랭킹에 있길래 뭐라고 읽더라? 프리데모? 프리모떼? 그런 거 요렇게 생긴 거리 샀거든요. 지금 해볼까? 네. 이렇게 하트로 생긴 실버 목걸이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 한 2만 몇천 원이었어. 그치? 괜찮지? 네. 아, 근데 여기 위에까지 오진 않네. 이런 느낌? 여기 와가지고 가족들 거 이 위스키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근데 바보였던 게 인터넷 면세를 먼저 찾아가지고 이거를 받고 이걸로 가지고 가가지고 술을 샀으면은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쇼핑하실 분들은 인터넷 면세 먼저 찾으면은 요거 할인 쿠폰 주니까 그걸로 쇼핑할 때 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 동전 지갑 나 이런 거 처음 봄. 제이 미친 거 아닌가요? 나는 우리 공금으로 쓸 지갑도 바꾸고. 혹시 스위카라고 알아? 그게 뭐야? 그 일본 교통카드? 아니? 우리 거기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개를 찾아왔어. 아니 제이 선생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너무 멋져. 아니 티웨이가 30분이나 연착돼가지고 저희가 원래 11시 반 도착인가? 11시 반 도착인데 1시 8분 버스 티켓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12시가 넘어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은 3시 거 타야 돼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엄청 빨랑빨랑 해가지고 1시 8분 차를 타게 됐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줄이 엄청 빨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짐도 바로 나오고. 도착. 엄청 멋있어요. 공항. 공항에서부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이거 짐 맡기러 갑니다. 우와. 지브리의 막 그 토토로 그런 감성. 와.
이브리샵 도착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컵이야. 아, 진짜? 오사카 갔을 때 샀던 거. 아, 귀여워. 다 귀여워. 귀여워. 100번 하겠다. 큰일 났다. 어, 나 이거 이번에 가져왔어. 진짜 이건 뭔데? 이거 파우치. 여기다가 짐 챙겨왔는데.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와. 어머. 여기 진짜 그냥 다 귀엽네. 보는 것만으로도. 와. 어, 너무 예뻐. 얘가 가오나시지? 응. 가오나시 왜 이렇게 좋지? 가오나시 인기 많잖아. 예쁘다. 이런 거 괜찮은데?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나 하쿠 마그네스 하고 싶어. 아, 이거는 배치다 마그넷도 되고 그런 건. 아, 랜덤이다, 랜덤. 이런 건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이런 거 나온다고. 여기는 산리오 샵.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나 회사 다녔으면 이거 진짜 갖고 싶었을 때. 너무 귀여워. 와, 무슨 일이야. 회사 안 다녀서 다행이다. 저거 안 갖고 싶어서. 어, 우산 갖고 싶어, 근데. 아니, 이런 것도 괜찮네. 숟가락 포크. 이거 선물하기 좀 괜찮다. 뭐 미니어처 그런 거 파는 가게인 것 같다. 귀여워. 엄청 귀엽다. 아, 반갑네. 저기 안에 젓가락 파는 것 같아. 예쁘다, 이런 거. 예쁜데? 어차피 이따 나갈 때 일로 나가니까 보고서 사자. 우와. 여기 약간 다 있어요. 포켓몬도 있고, 무민도 있고, 디즈니 공주도 있고. 귀엽다. 어, 오! 네, 왜 저만했어? 헤드위그다, 헤드위그. 여기 마녀 배달부, 어, 키키. 이거 그거 아니야? 멋있어, 이거. 귀여워. 여기 갑자기 통과제리. 귀여워. 고로케 먹으러 왔습니다. 금상고로케. 뭐를 먹어야 되는 거지? 금상고로케? 저거요? 이게 그거야? 어, 그런가 봐. 보통 이거 먹더라고? 금상고로케. 그럼 이거 먹자. 엄청 맛있어. 거기에 있어. 이 후추 맛이 많이 나. 후추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겠다. 저는 완전 극호. 짱 맛있다. 너무 귀여워. 얘네 뭐야. 진짜 같아. 너무 귀엽다. 고양이 약간 캐릭터 굿즈 파는 곳 왔습니다. 얘네 장식품이 나으려나? 귀여워. 칸이 뭘 좋아하려나? 어, 귀여워. 근데 약간 이런 거 궁판 가면은 엄청 많은데. 댓글,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여워. 이런 거. 여기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저희 5시에 코인락커 거기 문 닫는데, 그리고 5시에 숙소에서 픽업 오거든요? 근데 지금 4시 반이어가지고, 호수 빨리 보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거기로. 근데 여기 진짜 귀여운 거 너무 많고 샵 다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려고요, 꼭. 귀여워.
저런 미피도 있어요, 미피. 이런 거 다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야, 귀여워. 여기는 스누피. 귀여워, 스누피. 오, 딱 봐도 귀엽고요.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상어야, 상어. 우와. 가짜 아니야? 이거 푸는 거 아니야? 저 집 하나 있는 게 너무 예쁘다. 이제 아까 집 맡긴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숙소에서 픽업 오는 차량을 탈 거예요. 저희 숙소 유후산 요거 픽업 차량 왔어요. 요 칸들이 다 비슷한 시간대에 픽업을 해가지고 엄청 정신없어요, 여기. 터미널 앞이. 여기 저녁 주고 아침 주고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하는데 1박에 30만원 정도 주고 예약했어요. 근데 터미널이랑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여기 숙소에서 픽업 차량 시간 맞춰가지고 예약해서 타고 오셔야 돼요. 걸어서는 절대 못 오고 차 타고만 올 수 있는 위치예요. 오. 여기 침대 이렇게 두 개 있고 화장실 엄청 무섭게 있어. 여기 세면대. 우와. 열리면은 오. 여기 테라스 있고요. 오. 미쳤다. 오. 미쳤다. 너무 좋다. 완전 따뜻해. 여기 이거를 열어가지고 밖에 보면서 하는 그런 거. 저 열어볼까? 열어볼게요. 우와, 너무 좋은데? 우와. 미쳤다. 너무 좋아. 여기에서 보이는 저 산이 유후산이래요. 그래서 여기 료칸 이름이 유후산인가 봐요. 너무 예쁨. 요렇게 딱 들어있어,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숙소 되게 있을 거 딱 다 있고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습기 차긴 했는데 요 뷰 보고 온 거라 완전 만족스. 가이세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설명을 해석해 보건데 고기는 여기다가 하고 요거를 여기 샤브샤브 하고 이 회도 여기다가 넣고 여기 밥. 우와. 짠. 뭐야? 배신. 아니 고기 묻었어. 묻었어? 이거는 계란찜. 맛있네. 마지막 디저트로 푸딩 나왔어요. 아까 구경하다가 푸딩 시간 없어가지고 못 사온 거 엄청 아쉽다고 했는데 디저트로 나옴. 아침 뷰. 근데 아침에는 오늘만 이런 건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저 뒤에 산이 잘 안 보여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도 온천 하면 좋을 텐데. 어제 온천 해보니까 여기에서 물 엄청 뜨겁거든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면은 여기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뭔가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에 앉아 있었던 시간보다 여기 밖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어. 이제 아침 먹으러 갈 건데 아침은 8시랑 8시 반 중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 귀여워. 아침 되게 귀엽게 돼 있네.
생선찜이랑 이번에도 여기 국물이랑 이거 있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식당 앞에 이렇게 조경만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수건도 있고. 우와. 나오면은 아! 뷰 너무 좋아. 우와. 아, 여기 산책해도 되는 약간 그런 코스 같은데요? 오. 와. 여기는 약간 따뜻한 정도다. 엄청 뜨거운 정도 아니고. 온도 딱 좋아. 어제는 진짜 살 익는 줄 알았는데. 아, 왜 동전이 안 됐지? 앉아서 마시죠. 엄청 맛있어. 먹어봐.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딱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귀여워. 운동회 하나 봐. 진짜 귀엽다. 이제 텐진으로 갑니다. 너무 예뻤다, 여기.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